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 짜증나니까. 진짜 여기서 말해도 돼? 뭔데? 얘기하라고. 네가 신남 중 5호잖아. 왜 아니라고 거짓말했어? 또 그 소리야? 작작 좀 하지? 그 레퍼토리 지겨운데. 이거 너 맞지? 그런데? 이게 네가 신남 중 5호라는 증거야. 도대체 어딜 보고 증거라는 거야? 내 셀카는 어디서 본 거고? 신남중 5호 계정이 친구 공유로만 올려놨던 사진이야. 또 얘 친구한테 친구 신청했다며. 봉진상한테. 봉진상? 초등학교 때 버들이 절친이었던 걔? 석영아, 네가 왜? 진상에게 일부러 친구 신청을 받아줬대. 신남중 5호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그 정체가 바로 너, 강석영인 거고. 야, 강석영, 진짜 네가 한 일이야? 야, 강석영!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 강석영, 도망치지 말고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봐. 강석영! 그래, 나야. 내가 그랬어. 뭐 불만 있어? 너 너무 당당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너네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빌어야 되니? 적어도 진심어리 사과 정도 해야지.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유버들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내 인생을, 내 짝사랑을 망쳤잖아. 뭐? 넌 모르지? 네가 전학 오고 나서 나한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랫동안 좋아했던 친구를 너한테 뺏겼고 가장 절친했던 친구를 잃었어. 석영아, 뭔가 오해하고 있나 본데. 난 한 번도 네 걸 뺏은 적이 없어. 태원이! 그리고 지원이! 전부 나한테 등을 돌렸는데 내가 좋아한다니까! 네 걸 뺏은 적이 없다고? 지가 전학 오기 전까지 우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전학 온 주제 되게 시끄럽네. 우리 버들이가 나한테 핑크 색깔 샤프 선물해줬다? 니네 유부들이랑 엄청 친해졌나 보다. 내가 좀 넌 친하긴 하지. 야, 우리 중에서 네가 제일 안 친하고. 네가 전학 오기 전까지 우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강석영, 너 지금 나 때문에 그러는 거냐? 내가 네 마음 안 받아줬다고? 석영이가 김태형 좋아했었어. 그래, 너 웬일이야? 야, 강석영, 너 왜 이렇게 베베 꼬였냐? 내가 너 좋아하는 마음 안 받아줬다고 누가 너랑 절교하지? 그러고 싶은 마음 없거든? 정말이야? 우리가 너한테 등을 왜 돌려? 친구인데. 이거 완전 걱정 인형이구만. 태연이랑 버드리가 사이 가까워지는 게 걱정돼서 그동안 페북에 그런 글들을 올렸던 거야? 그렇게 나 많이? 질투하신 납시셨네. 넌 그런 거 안 어울려, 이거사. 맞아, 착한 강석영이 어울려. 미안해, 얘들아. 뭐야, 별것도 아니었네. 괜히 우리 버들이만 종교생한테 욕먹었잖아. 바보야,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내가 미웠다고. 근데 그거 알아? 난 네가 싫지 않다? 강석영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맨날 먼저 말도 걸고 인사도 했었는데 기억 안 나? 기억나. 그럼 이제 나랑 친구 해줄 거야? 이미 친구인데 하긴이 뭐가 필요해, 그치? 자자자자, 우리 이제 화해도 했으니까 떡볶이나 먹으러 갈까? 떡볶이도 먹고 튀김도 먹자. 그래 그래, 미즈키 먹고 싶고 다 먹고. 가자, 나 쏠게. 반짱 반짱, 이럴 때 보니까 좀 진진 같네? 긴장해라. 사진은 이게 뭐냐? 죄송. 아, 뭐야? 이거 맛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네, 괜찮아. 니 그거 취한다? 하나하나씩 꼭꼭 씹어 먹어. 승기 먹방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안 그래도 계획 중이야. 나의 라방은 멈추지 않는다! 잘들 논다. 왜? 태연이 너도 한번 끼워줘? 아니, 난 정중하게 사양할게. 얘들아, 나 먼저 일어나야겠다. 벌써 가? 좀 더 먹다 가지. 집에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어. 우리 버들이 이렇게 가면 서운한데. 미안. 재밌게 놀다가. 정은주, 너도 가게? 어, 얘 들여다주고 나도 갈게. 내일 보자. 쟤네 왜 이렇게 다중다중해? 안 데려다 줘도 되는데. 너 짐 무겁잖아. 가자. 내일 봐, 얘들아. 네 마음은 확인해봤어? 김태원에 대한 네 마음 확인해봤냐고. 아, 그거.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게 김태원이야? 아닌 것 같아. 난 태원이를 보면서 제르미를 추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음 정리하려고. 잘 생각했네. 근데 이런 건 왜 자꾸 물어봐? 왜 물어보겠냐? 왜 물어보는데? 야, 유보들, 넌 내가 여태까지 해준 행동들에 대해 뭐 느끼는 거 없어? 뭘 느껴야 하는 거야?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왜 그러는지. 그냥 네가 얘기해줘. 됐거든? 버스 온다. 가라. 늦겠다. 어, 너도 조심히 가. 야, 유보들, 넌 내가 여태까지 해준 행동들에 대해 뭐 느끼는 거 없어? 뭘 느껴야 하는 거야?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왜 그러는지. 말을 해줘야 알지. 어떻게 알아?
얘들아, 우리 반만 음악 수행평가 다시 본대. 지난번처럼 엉망진창 오래 오면 0점 처리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오자. 승기야. 응? 우리 그냥 빵점 맞을까? 네, 빵점 맞기 싫은데. 너 김태현처럼 피아노는 다 할 줄 알아? 정현중처럼 드럼은 할 줄 알고? 와, 나 아무것도 못하잖아. 애초에 우린 그냥 빵점 맞을 운명이었던 거야. 그치, 뭐더라? 다현이 단소 다룰 줄 안다며. 아, 진짜 판소리를 연주해야 되나, 진짜. 생각해봤어? 내가 어제 한 말. 아, 글쎄? 아직 생각하고 있나? 생각 중인 건가? 뭐? 버들버들! 조금 이따 서프라이즈 잊지 않았겠지? 지금 연습하러 갈까? 연습이 뭐가 필요해?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쫙! 혹시 김태현 나도 좋죠? 나 널 준. 배고파서 안 되겠다. 우리 매점이나 갈까? 버들버들 표정이 왜 그래? 좀 이따 라방할 생각에 떨려? 조금? 아유,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1학년은 대표하는 두 모델 김태원과 유버들이 내 라방에 출연해준다니 난 너무 기쁘다. 저기 다현아,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왜 그래 버들아?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아, 내 얘긴 아니고 친한 친구 얘긴데, 걔랑 같은 반인 남자애가 있나 봐. 근데 그 남자애가 집에 갈 때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핫팩도 챙겨주고 어쩔 땐 막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고. 현중이가 너한테 그래? 아, 내 친구 얘기라니까. 그래 그래, 친구 얘기라 치고 고민이 뭐야? 남자애가 친구한테 그랬대. 자기가 왜 잘해주는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좋아하니까 잘해주겠지? 어? 좋아하는 거라고? 내가 볼 땐 100%다 100%. 정현중이 너 좋아해. 어쩐지 널 바라보는 눈빛이 멜로 눈깔 하더만. 내 얘기 아니라니까. 친구 얘기라고. 그래, 친구한테 전해줘. 남자애가 마음 있는 것 같다고. 그래. 버들버들, 친구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 라방이나 하러 가자. 먼저 가 있어. 내가 태연이 데리고 갈게. 응. 야, 김태연, 가자. 버들이 기다리고 있어. 어디야? 도서실. 가자. 오늘이냐? 김태현이랑 유보들? 어, 오늘 하려나봐. 김태현 반응이 어떨지 진짜 궁금하다. 둘이서 뭐 하는데? 얘기 못 들었어?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응? 몰라? 아, 나도 보러 가고 싶다. 그게 뭔데?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몰라, 진짜로? 안 돼.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둘 다 준비됐어? 야, 김태원, 지금 핸드폰 할 타이밍이냐? 얼른 똑바로 앉아.
뭐부터 해야 돼? 내가 먼저 인사 멘트 날리고 너네 쪽으로 카메라 돌릴 거야. 다은아, 나 실수하면 어떡해? 이거 생방송이잖아. 실수해도 실수하지 않은 척, 당황해도 당황하지 않은 척 할 수 있겠지? 해볼게. 그럼 나 라방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 해봤어요. 바로 신남중 1학년 모델 김태환 뉴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모델, 얼마 전에 학교 홍보 포스터 촬영했었죠? 어떠셨어요?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많이 떨렸는데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도 뭐 재밌었어요. 둘 다 라방은 처음이죠? 아씨, 이거 좀 어색하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드라마 명대사 맞추기! 뭐? 명대사 맞추기? 야, 그런 거 없었잖아. 자자, 친구님 진정하시고요. 버드리가 내는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네! 문제 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태훈아, 내가 하는 말 듣고 맞춰봐. 차은성, 혹시 나 너 좋아하냐? 뭐? 이게 문제야? 이민호랑 박신혜 나왔던 거 있잖아. 혹시 나 너 좋아하냐? 네, 모델! 마음 정리한다고 하더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어? 너 진짜 아직도 내 맘 모르겠냐? 내가 너 좋아한다고 바보야! 좋아해 아주 많이. 정현중. 왜? 축하한다. 너 곧 유명해지겠다. 뭐? 야! 정현중! 오늘부터 우리 버들이 책임져! 버들이 너도 대답해야지. 현중이 고백 받아주는 거야? 대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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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정현중! 어디 가! 야! 야 정현중! 야 버들아! 김태환이 나랑 뭐하러! 야! 어디가! 아... 진짜 미쳤나 봐. 야... 거기서 그걸 왜 말해. 우리 현준이 많이 놀랬구나? 내가 태연이한테 고백하는 줄 알고? 그거 방송에다 찍혔냐? 당연하지. 라이브 방송하던 중이었으니까. 젠장. 야, 그만 웃어. 그래서 네 대답은 뭔데? 어? 내 고백에 대한 네 대답.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해줬던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또 괜찮다 말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너만 떳떳하면 된다고 본다. 이거 입어라. 난 교복 입고 나가지 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쭈그리처럼 있었어요. 생각해 봤는데 네가 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말은 내가 아까 했잖아. 네 생각은 어떠냐고. 나도 널
좋아하게 될 것 같아. 진짜? 응. 네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고맙다 이번엔. 영. 미안.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지난번에 미술 시간에 섞어 빌려준 것도 정현중 너였지? 이제 알았냐? 모르는 줄 알고 실망할 뻔했네. 에휴, 유보들 진 실망네. 현중은 잘 이겨내줘서 나도 고마워. 가득했던 나의 마음에 아니라고 거짓말했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나의 14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쭉 버들버들한 하루가 되기를 나는 희망한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여기 갑자기 들어와서 고백한다고? 어떻게? 왜 같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야? 오늘 라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이북의 친구들 다들 무슨 걱정을 했길래 한 명은 하늘 보고 한숨 쉬고 있고 한 명은 땅을 보고 한숨 쉬고 있어? 말 시키지 마. 나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오케이 접수. 넌 이 상태도 묻지 마? 보라 보라 나는 있지. 네, 내 친구님 뭐든 다 얘기해봐. 나는 아무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이분한테 누군데? 웹소설에 나온 남주? 아님 또 팬픽 읽다가 아이들한테 빠졌어? 아니 이번엔 현실 속 사람이야. 저기 저 사람. 하나, 둘, 셋,